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태경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릴 팁은 어떤 팁인가 했더니 바로 텐션 1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다 나은 세련된 반주를 위한 팁. 텐션 13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는 추우면 되게 어두워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연습실, 저 작업실이 가뜩이나 이렇게 어두운데 날씨까지 추우니까 되게 어두워지고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삐뚤어지는 건 아니야. 계속 다운돼서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아,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자, 그렇지 않기 위해, 아니야,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도 일부러 연습실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연습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번 제가 제 연습실 자랑 한번 할까요? 구경.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제가 연습실을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예, 이거 삼각대에서 이거를 뺄게요. 아이고. 이게, 예. 그래서 저희 연습실에 한번 내부를 보여드린다면, 일단 이렇게 피아노가 세 대가 있어요. 예. 너는 뭔데 피아노가 왜세 대냐? 네. 왜냐면 얘네들이 소리가 다 달라요. 얘는 볼드윈이라는 피아노고, 얘는 야마하. 얘도 야마하인데, 스피넬 피아노라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낮은 피아노. 그래서 해머가 거꾸로, 암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저는 피아노 세대가 있고, 이거는 제가 만든 피아노 책상입니다.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뭐, 예. 이게 깨끗했을 때는 되게 예뻤어요. 예. 요거 피아노 책상이고, 또 여기는 제가 여러분께, 예, 이렇게 책상 옆에서 카피할 때 쓰는 신디사이저, 예, 싸구려 신디사이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이제 미디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컴퓨터 음악을 뭐, MR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그렇게 쓰는, 예, 제 미디 책상이고, 얘는 바로, 팬더 로즈입니다. 지금 앉혀서 이렇게 막, 뭔가 쌓여있는데, 팬더 로즈라는 65년도의 악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쓰는, 예, 그런 데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연습실에만 있으면 운동을 해야 돼서, 예. 이거는 뭐, 쉬는 데, 그리고 뭐, 책장, 뭐, 이런 식의 지저분한,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쫙 이제 제가, 돈을 벌면 무조건 모았던 신디사이저들. 네, 제 꿈은 이제 150대 정도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을 차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실이, 어이구, 여기서 진짜 쫙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길어요. 예. 네. 이렇게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이렇게 걸어오다가 여기 앉아서 뭐 피아노 치든지 레슨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컴퓨터 갖고 가만히 있는, 예, 뭐, 제 사적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공간입니다. 예. 이렇게 짧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삼각대 어떻게 끼는 거야? 아이, 이게 맨날 어려워, 이게 끼는 게. 잠시만요. 이걸로 5분, 아, 됐다. 아유, 예, 결국에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작업실 자랑이 끝났고, 자, 이제 다시 본격적인, 네, 팁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세컨 것만 전설하는 책을 오늘 무슨 자랑의 날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분이 다운돼서 일부러 저를 이렇게 업시키려고 제가 조울증은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업시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자, 세컨 건반 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나 뭐 이런 책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보여드리면 제가, 아이고, 이게 쓴 책인데, 예, 요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컨드 건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책을 냈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팁을 좀몇개 할까 해서, 예, 굳이 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한데, 예,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42페이지 첫 번째 코드 진행이 있어요. 바로 D-7, G7, Cm7인데 이게 원래는 251이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진행이에요. 재즈에서 많이 쓰는 진행이고, 팝이나 락에서. 그리고 요 251 포스노트 보이싱 안에는 다 모든 텐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은 이렇게 돼요. D-7, 네, 9. 7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G7은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파, 7음, 9음, 3음, 13음, 13이라는 그다음에 Cm7. 그래서 3, 5, 7, 9.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에 마이너 코드, 2도 마이너, 5도, 7, 도미넌트 7, 메이저 7, 이렇게 있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발라드 치실 때, 요 보이싱으로, D마이너는 뭐, 요런 포지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뭐, R&B에서 되게, 되게 많죠, 이런 R&B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보이싱이에요.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마이너에서, 그 다음에 그럼 Em 마이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m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예. 네. 그래서 요 보이싱. 그 다음에, 가요에서. 그러니까 요 보이싱은 요렇게 되면 13, 9, Dm9, 13, 메이저.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도 칠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 13이 되죠. 네. 그리고 사실은 플랫 13은 플랫 9이랑 같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해결을 안 해주고 싶으면 얘가 지금 3음인데 11.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거나 아니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울린다 싶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싱을. 그리고 이렇게 치셔도 되고, 6로 치셔도 되고, 1에서. 네, 그래서 요게 뭐, 준비해서 특히 또롱어롱, 띠링. 네, 이런 거 꾸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썰틴이에요. 요 사운드.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어디냐 그냥 가요나 이런 데서 쓸 때도 되게 많이 써요 사실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다시 E로 돌아왔습니다. 자 C 메이저 7 알페지오 배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플랫 9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만 쳐도 되게 있어 보이게 들려요. 그래서 뭐 플랫 9을 쓴다면 D-7 플랫 5나 아니면 F-7 아니면 아 마이너 메이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썰팅 우리가 맨날 쓰는 뭐 이런 건 아니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쓰면 조금 더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겁니다. 썰틴입니다. A7에 여기는 F샵이죠. 그러면 A7에 썰틴을 쓴 거예요. 그 다음 플랫 9을 쓴 거죠. 근데 자리 바꿔서 이건 플랫 썰틴이겠죠. A7에 얘는 썰틴이고 플랫 썰틴. 7을 붙여주면 얘는 E코드예요. 이게 얼터드가 또 들려면 아 오늘은 바로 이게 곧바로 이제 고급으로 점핑이 어쩌다가 됐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보이싱 요거 12키를 외우시고 요것도 12키를 외우시고 요것도 12키를 외우시고 C도 사실 이렇게 치면 더 멋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재즈에서는 여러분 제 강의 말고도 유튜브나 네이버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또 더 깊게 찾아보시고 디깅을 계속 하시면 포지션이 또 이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게 왼손 오른손 아주 자유롭게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재즈에서는 요런 식으로 왼손으로도 쳐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여러분 왼손으로도 D마이너 G7 C메이저 7. 근데 얘네가 키가 바뀌면 높거나 낮아지겠죠. 따라서 7음으로 시작되는 포지션 2가 존재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아니면 그 재즈 치고 자빠졌네라는 또 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시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제가 좀 저의 다운된 마음을 이렇게 업을 시켜보려고 많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강의를 하고 그러느라고 뭐 제대로 사실은 뭐 뭘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게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거 말하려고 아 요것도 말해야겠구나. 뭔가 지금 오늘 제가 갑자기 순간 업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자 요겁니다. 아니면 이런 탑노트와 이 가장 낮은 노트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그러면 안녕.